자, 오늘은 인터넷을 제가 떠돌다가 골동품을 발견하게 돼서 이 갓 엔트리 세트를 구했어요. 이미 제가 갓발키리의 스트라이크 치까지 다 있는데 굳이 산 이유는 구성품으로 베일 런처하고 이 한정판 그립 런처 이거 클리어 버전인데 요게 좀 갖고 싶더라고요. 스타디움도 지금 촬영용으로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이 낡아서 바꿀 때도 되었는데 가격도 스타디움에 갓발키리에 한정판 런처에 런처 그립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구성으로도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그래서 안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배틀 세트는 베이코드 포인트도 높죠. 일단 스타디움은 세게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전에 거는 이제 좀 더 막 쓰다가 버려야겠어요. 항상 배틀 세트를 보면은 여기다가 베일을 넣더라고요. 공간 활용 때문인지. 자, 이게 클리어 버전 런처 그립. 디자인 이쁘네요. 런처도 붉은색 클리어 계열인데 솔직히 요즘 뭐 롱베이 런처 아니면은 쓸 일이 없죠. 소드 런처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게 갓발키리 기존의 갓발키리하고 비교하면은 눈이 일반 갓발키리는 노란색인데 이거 스페셜 버전은 눈이 빨간색이네요. 이걸 비교하자면 스페셜 버전의 갓발키리 쪽이 날개가 굉장히 어두운 파란색 계열이고 눈이 붉은 게 조금 이제 인상적이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리부트 드라이버가 스페셜 버전 쪽이 좀 이제 에메랄드 빛이 나고 디스크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지금 뭐 스트라이크 가칩을 여기다 끼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스티커 부착구 모습이고요. 전에 이제 갓발키리 스티커를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애기들이 박스를 먼저 뜯어가지고 갖고 놀고 있는 바람에 애들 엄마가 쓰레기로 버려버렸는 슬픈 전설이 파워 런처 그립 클리어 버전 그리고 여기에 클리어 레드 런처를 연결해 볼게요. 색은 이쁜데 이 런처는 뭐 쓸 일이 없는 걸로 그립만 써야겠어요. 자, 오늘은 정말 요즘은 구할 수 없는 오래된 제품을 구하게 돼서 이제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